안녕하세요. 개선호르몬 박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제가 크루크마 꽃을 소개해 드렸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보통 한 70일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7가지의 품종 중에서 유독 좀 일찍 나온 꽃이 있습니다. 체리 핑크 다이아몬드라는 크루크마의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몇개 이렇게 뽑아봤는데 꽃대는 길이는 한 3cm 정도, 꽃의 크기는 한 10cm가 채안 돼요. 이 정도 크기인데, 보통 대표적인 크루크마의 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작은 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크루크마의 꽃이 궁금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크루크마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상하는 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은 7가지 품종 중에 지금 다른 품종들은 거의 잎만 지금 나와 있고 꽃대가 올라오는 품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 품종은 좀 유독 빠른 것 같아요. 한 50 1이 넘어서부터 꽃대를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전체적인 크기도 작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화려한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크루크마를 연상하셨다면 이 품종은 굉장히 은은하죠. 전체적인 화이트 컬러에 핑크빛이 조금 돌고 있는데요. 정작 꽃들은 이 꽃받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크루크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꽃보다는 꽃잎이 더 화려한 것이 크루크마의 특징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른 아침이다 보니 이 꽃받침 속에 들어있는 이 꽃들이 오므라져 있는데 보이시죠? 꽃받침 속에 이 작은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루크마의 꽃입니다. 그리고 크루크마의 가장 큰또 매력 중에 하나가 수확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잎들을 제치고 위에 줄기를 따라서 위에서 손으로 쑥 뽑아 올리면 크루크마 수확이 끝나는데요. 굉장히 쉽죠. 재배 과정 중에 또이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수확 과정이 굉장히 단조롭고 쉽다는 건데요. 옆에 또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잎들을 쭉 유지시켜주는 게또 강압성을 도우면서 옆에 촉이 올라오면 또 잎들이 생기는데 잎이 무성해지면 또 무성해진 만큼 또 옆에 잎들을 쳐주면서 재배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품종은 크루크마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크루크마의 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집에 분화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품종이기도 하는데요. 꽃의 크기도 크기지만 굉장히 꽃잎이 색깔이 화려해서 눈에 확 띄는 품종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꽃받침 속에 꽃들이 연보라 색깔로 보이시나요? 꽃이 꽃잎에 너무 가려져서 눈에 쉽게 띄진 않지만 이게 이 독특한 꽃 모양의 또이 크루크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꽃 모양도 독특하지만 재배 과정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크루크마의 매력에 정말 푹 빠졌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좀더이 품종을 늘려서 재배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확한 꽃들을 가지고 저도 꽃병에 꽂아 볼 건데요. 개화 기간이 이렇게 절하 후 개화 기간이 워낙 길어서 다른 꽃들에 비해서 수명이 또 길다 보니 오랫동안 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크루크마의 가장 큰또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또 품종들의 크루크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